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암 환자가 25명이나 집단으로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주민들은 인근 비료 공장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는데, 환경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로 보이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만 오면 저수지 물고기들이 대거 폐사했고, 주민들도 가려움증과 피부병에 시달린 뒤 암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10년 사이 마을 주민 80여 명 가운데 25명이 암투병을 했고, 15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충격의 익산 장전 마을. 그 사이에 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주민들은 더 늘었습니다. 마을에서 사시다가 이사 가신 분이 그분이 계세요. 부부가. 그분이 두 부부가 다 암이십니다. 한 분은 폐암으로 이미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지금 그 위암을 앓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유방암 환자가 두 분이 또 나오셨어요. 마을 주민들이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도청으로 몰려왔습니다.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던 인근 비료 공장 지하에서 불법 폐기물로 보이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불법 폐기물 저장 탱크로 추정되는 시설이 지하 4.5m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식당 바닥을 저희들이 시추를 했고요. 발견된 시추물 확인해 보면 거의 건덕지 수준, 슬러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4.5m 깊이까지 폐기물층이 발견이 됐습니다. 역학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이 불법 폐기물 때문에 마을의 지하수가 오염됐고, 그래서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익산시가 이미 문을 닫은 공장 부지 전체에 대해서 불법 폐기물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차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